행복을 굽는 남자 모래띠입니다. 지금 이제 새벽 2시인데요. 제가 오늘 10시에 나왔거든요. 반찬 가방을 회수하려고. 이제 뭐 시키시다가 안 시키는 분들은 저희가 회수하러 따로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찬 가게 형님하고 이제 같이 사람들랑 배분해 가지고 가방을 수거하러 오는데 제 담당 반찬 수거하는 지역은 이제 좀 달라요. 뭐 계양구도 가고 인천도 가고 청라도 가고 뭐 부천도 가고 여기저기 가는데 어려워요. 골 때려요 이게. 저 지금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과자동? 제가 지금 104호를 가야 돼요. 104호. 근데 아파트 오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동은 찾아왔어요. 아 안 보이나? 1호, 2호. 그럼 그 옆에가 당연히 3, 4여야 되잖아요. 그쵸? 왜 1호, 2호 옆에 5호, 6호냐고. 보이나요? 왜 내가 가려는 집만 없어. 없어. 이게 무슨 해리포터도 아니고 항상 제가 가려는 집이 없어, 구멍이. 아니 1, 2, 3, 4, 5, 6이 맞는 거지 왜 1, 2, 5, 6이냐고 진짜. 이러니까 지금 저 4시간째 헤매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집인데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려고 하는 동수만 없어져 진짜로. 에? 갑자기 안내판이 없어져 이렇게. 참나. 와 돌아버리겠네. 돌아버렸어 진짜.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게 제가 19집을 가는데 지금 이게 마지막 집이에요. 근데 다섯 집인가? 가방이 없어요. 제가 3일 전에 가방을 회수해 간다고 카톡을 돌리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저 오늘 저녁에 방문하겠습니다 카톡을 한번 더 올렸거든요. 다 더 보냈어요. 문자를. 가방을 안 내놓으셨어요. 그럼 저는 헛걸음한 거예요. 헛걸음. 다섯 집이면 보통 거의 한 1시간 걸려요 저는. 아 진짜 쉽지 않네요. 그래도 이제 날이 덥지가 않으니까 선선하니 뭐 산책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천천히. 어차피 이거는 시간에 제약이 없으니까. 예. 아무튼 뭐 할만해요. 예. 근데 좀 가방은 아 왜 안 내놔주시는 거야? 분명 연락드리고 회수해달라고 답장 오신 분들만 제가 찾아가는 건데 꺼내기 싫으셨나봐요. 깜빡하셨는지. 난 또 저 구멍을 찾아서 예, 잘 마무리하고 복귀하겠습니다. 예, 좀 이따가 복귀하고 집 앞에서 예, 다시 또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집도 그 반대쪽에 들어갔는데 없네요. 예, 가방 안 꺼내놨어. 근데 여러분 이거 바닥에 은행이거든요? 은행인데 냄새도 많이 안 나는데 이거 엄청 많다. 요즘은 은행을 사람들이 안 줍나봐요. 은행이 엄청 비쌌잖아요. 이거 너무 갖고 가고 싶은데? 비닐봉지 있나? 왜 안 가져가시지? 맛있겠다. 은행 맛있는데 그죠? 엄청 많이 떨어져 있네? 아무튼 저는 집으로 복귀해서 일단 복귀하겠습니다. 네, 이제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새벽에 이상한 운전자들이 많네요. 아니 역주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 역주행으로 쌩쌩 달리는 게 아니고요. 고속도로 그 출구를 거꾸로 올라와요. 비상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놀래가지고 차들이 막 나가니까 멈춰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런 차도 있고 또 막 엄청 빨리 달려요.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확확 막 기역자로 가 뭐 카레이소도 아니고. 하, 진짜 위험하게 운전하네요 새벽에. 새벽에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운전이. 아 그 운전 잘하는 게 아닌데 그런 게 그죠? 무사고가 제일 좋긴 한데 막 그렇게 한 건 새벽에 혹시라도 다른 차가 근처에 있으면은 위협 운전이 되잖아요. 아유 참
아무튼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이렇게 수거를 하러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그뭐 시간적 압박이 없으니까 괜찮네요. 제가 처음에 이제 배달할 때는 많이 늦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빨라졌어요. 예, 이제 안전기, 완전 안전기가 됐고. 제가 아파트란 아파트는 진짜 웬만한 데는 다 돌아다니거든요? 요즘 아파트 진짜 좋네요. 예. 진짜. 빨리, 저도 나중에 그런 좋은 데갈수 있겠죠. 뭐. 제가 그런 아파트 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다 아실 텐데, 여러분들은. 그죠? 아무튼 참 좋고. 와, 공원인지 아파트인지 분수도 나오고. 요즘 아파트는 왜다 1층에 로비가 있어요? 그 타워팰리스에만 있는 거 아니었나? 진짜 좋다. 소파랑 막, 빨리 저도 돈 벌고 싶네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시간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영상 올리는 건 진짜 오랜만이네요. 고깃집 원래 끝나고 이 시간에 종종 올렸었는데, 이 시간은 종종은 아니다. 가끔씩 이 시간에 올리고. 원래 이때 보통 이때 잤는데 투잡했을 때는 2시 지금 한 30분 됐거든요. 원래 보통 이때 잠을 자고 5시 반에 일어나서 아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5시 반에 나왔지. 5시 반에 나와서 일하고 또이 시간에 자고. 아무튼간 또 굉장히 친숙한 새벽입니다. 예, 저도 아유 뭐 날파리가 들어왔어. 아무튼 저도 이제 들어가서 씻고 예, 자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